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거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 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우리 저 홍 박사님이 준비해 온 사건인데, 어휴, 네. 나 이 사건 알긴 알아. 교수님 아세요? 네, 네. 이 사건 알긴 아는 건데. 네. 이거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사람. 네,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야. 그런 이게 어린애 살인 네. 사건 아니에요? 네. 이거 그 전문가도 찾기 힘든데 잘 찾았더라고.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 온 거 제목은 이겁니다. 광진구 화양동 쪽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쪽에서 어린아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부제를 잘 붙이셨네. 이게 저 우리 정 PD 썸네일 붙이기 좋네. 네. 부모라는 이름의 악마. 제가 붙여봤어요, 이렇게. 부모라는 이름의 악마. 예. 홍 박사님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지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2011년 1월 31일이었어요. 예, 예, 예. 그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대입구 보면은 네. 먹자골목 있잖아요. 예. 그 먹자골목 인근에 공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터가 이제 그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그 건물 없는 그냥 빈 터였는데 그럼 막 쓰레기로 그냥 예, 가득 찼겠다. 예. 사람들이 거기다 막 갖다 버리잖아.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쓰레기를 막 이렇게 놔둬서 쓰레기 더미가 막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한 3, 4살로 추정되는 남아 사체가 발견이 돼요. 어린 남자아이 사체. 네. 아이고. 지금 보면은 그 근데 여기 이제 쓰레기도 많이 버리기도 하는데 그 약간 이제 좀 그 빈곤층 분들이 오셔가지고 생활 그 폐기물 같은 것도 이렇게 놔두니까 거기서 보면 쓸만한 게 있는 경우도 주소가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찾아가는 그런 장소기도 하대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요 먹자골목 인근에 이제 다세대 주택에 45세 남성이 살고 계셨는데. 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좀 이렇게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싶어가지고 합판 주스로 갔구나. 네, 합판을 주우러 거기 간 거예요. 합판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5만 개 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합판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거기 이제 막 오물이랑 막 그런 더러운 먼지 이런 게 막 묻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거 그냥 그냥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뭘 좀 닦아내고 싶은데 이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파란 비닐 안에 담요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걸로 닦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닦으려고 담요를 이렇게 쭉 손을 뻗었단 말이에요. 근데 담요에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갖고 처음에 이분은 처음에 그 개 사체인 줄 알았대요. 아, 개를 담요에 싸서 버린 걸로. 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딱 들쳐 올렸더니 그 담요 안에 요 한 세네 살 된 남자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아 밑에가 예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공터 인근에 그 화양지구대가 있었나 봐요. 화양지구대 있죠. 예. 갖고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바로 가셔가지고 직접 신고를 하셨대요. 아이고 이게 너무 안타깝지. 한겨울에 이 엄동설 안에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얘가 이렇게 여기 죽어서 버려져 있냐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시신을 이제 부검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담요에 싸가지고 갖다 버렸다는 얘기 자체가 사람을 이거는 그냥 단순 변사 아니에요. 그렇죠. 뭔 이유가 이거는 있겠죠. 이거는 사례입니다. 100% 사례예요. 단순 변사했으면 병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처리를 하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죽은 아이를 저 정식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몰래 유기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찾아봐야지. 성인이면은 뭐 지문이라도 이렇게 찍으면 그렇죠. 바로 나오는데 이제 아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이 사건 광진경찰서 강력 2팀에 배정이 됐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분들이 이제 형사분들이 수사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사체 상태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1월 30일에 얼마나 추워요. 꽁꽁 얼었지. 그러니까 사체가 꽁꽁 얼어 있더래요. 그렇죠. 아마 유기된 지가 조금 됐던 된 거네, 거예요. 된 거네. 부패가 좀 진행됐겠구나. 부패도 진행되고 이렇게 외부에다가 내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꽝꽝 얼은 거예요. 이 사체가. 거기에다가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일반 단순 자연사가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얼굴 왼쪽에 멍이 들어있어요. 아이가. 맞았구나. 예, 그리고 뒷머리에도 상처가 있는데. 아이고. 왼쪽, 그러니까 아마 왼쪽 어딘가를 가격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럼 뒷머리도 상처. 그러면 나가 떨어진 거네. 뒷머리도 왼쪽 뒷머리에 2cm 정도 가량 되는 상처가 있었대요. 이거 보면은 영화가 유기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자주 있기는. 있죠. 어린애 나가지고 못 기르니까 막.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너무 없는 뭐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생겼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나왔는데 뭐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든 뭐 안 방치를 해서 사망을 했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런 경우는 꽤 있죠. 사체 유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 완전 영화예요. 영화. 아기 때. 아기. 아주 아기 때. 완전 아기 때. 근데 얘는 지금 한 2세살, 3살, 3살 된다며요. 그럼 다 크네요. 예, 다 크네요. 유치원 다닐 정도 되는 애란 말이에요. 다 큰 애인데. 이건 분명히 타살이다. 그렇죠. 타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건. 그럼 일단은 부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찾아야지 자초지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애니까. 아, 뭐 혹시 근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아이 잃어버렸는데 혹은 아이 어디다 맡겼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게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없죠. 사망을 없었겠지 뭐. 하고 일단 담요랑 비닐 커버. 이거는 단서지. 애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사체가 담요에 감싸여서 비닐 두 겹에 쌓여서 그게 또 박스에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 의도된 거네. 예.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준비를 해갖고 유기를 한 거다 이렇게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애 이제 발견 당시 상태를 좀 보면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어요. 서너 살이면 하의 벗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린이용 이불에 감싸여 있었고요. 하이. 그 이불을 파란색 왜 쓰레기 봉지 큰 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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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비닐로 싸고 그 다음에 그 비닐을 싼 다음에. 왜 아기들 양육할 때 보면 수건인데 굉장히 큰 대형 수건 비치 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감쌌어요. 아유, 그러면 이거 애하고 뭐 연관된 사람이야. 거기 그런 상태로 그거를 이불용 포장 커버에다가 또 넣고 그다음에 그 상태를 우체국 택배 상자에다가 넣고 아이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아주 겹겹이 저 산 거네. 예.
근데 이제 우체국 택배 상자 같은 경우는 왜 폐지 수집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아이를 담을 정도 되면 크잖아요, 상자가. 그러니까 그것만 쏙 빼갔겠다. 예, 일부를 좀 뜯어가고 밑에 부분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차, 그게 사람인지도 몰랐구나. 거기 모르는 사이는. 거예요. 너무 꿍. 예. 만약에 그게 막 부패가 심해서 여름철 같으면 냄새 나니까 안 가져갔을 텐데. 예. 한여름이니까 냄새 안 나니까 택배 상자만 박수집하는 사람들이 들고 갔구나. 윗부분만 이제 뜯어가고 에이. 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제 조금은 들춰봤었나 봐요. 자세히는 못 봤구나. 에이, 자세히는 못 보고 그래서 이불 포장 커버랑 수건 일부가 약간 이렇게 들춰져 있는. 근데 뭐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보면 사람인지 모를 수 있죠. 이 발견하신 분도 개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무슨 단서가 나왔느냐? 수건 있잖아요. 수건. 수건 중요하죠. 근데 그 수건이 그냥 일반 수건이 아니고 프린트가 돼 있었어요. 뭐라고 글씨가. 그 심지어 그 글씨가 단양궁 보건소 한방 육아교실. 이건 너무. 그러면 저 충북 단양. 네. 단양에 있는 보건소 한방 육아교실에서 준 거네. 그러면 거기 가서 육아들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우체국 그 상자 겉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아교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육아교실 가봐야지. 육아교실 만약에 이 육아교실을 받았다면 분명히 부모가 육아 그 관련된 수업을 들은 거고 그러면 인적사항을 등록을 해놓.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쉽게 풀리겠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요거랑 이제 더불어서 현장 수거한 이제 물품들 국가소에다가 의뢰하고 아이 사체 부검물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수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그 단양군. 육아교실이라고 쓰인 한방육아교실. 그 수건을 근거로 이제 역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국가수에다가 이제 보냈잖아요. 물품들. 네, 네. 그 물품들 다 그 확인하고 혹시 또 거기에 분명히 왔다 간 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아이를 거기다가 유기하려고. 그럼 혹시 거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남겨놨을 수도 있지. 거기 현장 조사 샅샅이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 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그렇지. 어린이집 갈라이니까. 그 인근의 어린이집. 그리고 동네 슈퍼도 좀 눈여겨보셨대요. 그렇죠, 그렇죠. 슈퍼. 동네 슈퍼는 어디 그 자기네 동네 그 인근에 애들 키우는 집 다 알아. 그러니까요. 거의. 그리고 또 애 키우는 집은 유독 기저귀, 분유 이런 맞아요. 거를 사가니까 지금이야 요즘이야 뭐 다 인터넷으로 시키고 하지만 요때 지금 2011년도에는 직접 사가야 됐잖아요. 탐문수사 해야 되겠네. 네, 그래갖고 그런 장소 위주로 탐문수사 이렇게 이제 세 방향으로 크게 이제 틀을 잡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1월 31일이잖아요. 발생일자가? 예, 예. 연휴네? 연휴잖아요. 동절기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교실 이런 것도 이런 연휴 기간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이죠. 그래갖고 무작정 그냥 다니는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네요.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래도 집집마다 어떡해요? 가서 녹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어떡해요. 찾아야죠. 그래갖고 일단은 그 단양에 그 형사님 한 분을 파견을 했대요. 그 육아교실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가능성 많은 곳으로 갔네. 일단 가야죠. 그랬더니 확인했더니 그 한방 육아교실이 네. 2009년 5월 달에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이래요. 그럼 한 6년 전? 그러네. 2년, 2011년도에 발견됐으니까. 예, 2년, 2년. 아, 3년 전. 예, 2, 3년 전. 예. 그때 진행이 됐던 거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단. 예. 그래서 참가자 실제로 참여했던 명단. 예, 명단을 입수를 했어요. 29명. 거기서 나오면 되겠네. 예. 하고 일단은 전화를 드렸대요. 집집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갔대요. 일일이 다. 가서 애들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29명 중에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 그럼 29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29명을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면 단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는 내가 아, 나 그 수건 누굴 줬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다 물어봤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나왔어요. 관련된 게. 뭐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수건이 아니잖아요.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그 육아교실에 온 사람들한테 준 건 맞는데 왜 이게 아무 단서가 안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아 엄청 실망하셨대요. 29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찍어낸 데서 한 100장 찍어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일단 단양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양군청을 찾아갔대요. 어 그래갖고 단양군청이 그 수건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작 문의를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50장 만들어서 29장 나눠주고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지들이 네,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그 수건을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그렇지 그렇지 그 육아교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준 적이 있냐라고 이제 군청 관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이고 이거 기억하겠어? 그렇죠. 지금 2, 3년 전이고 또 담당이 아니고선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무원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닐걸요? 그거는 안 나눠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까까봐봐 이거 직원들마다 막 엇갈리는 거예요. 답답하네 이거.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건을 그 판대 단양군청이 그럴까? 어디서 이 수건을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주문해가지고 샀을 거 아니요? 네, 그 판매사를 찾아가보자. 아, 그렇지. 네. 거기까지 가야지. 아이고, 이 복잡하다. 아, 그 이제 찾아가가지고 수건회사 사장님을 만났대요. 형사님이. 네. 그랬더니 말하기를 단양군청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수건을 제작하지는 않아서 판매만 하지. 그래갖고 대구에 있는 공장에다가 또 이거 의뢰를 했어? 했어요. 네. 아유, 복잡하다. 단양군청에서 판매사한테 네. 의뢰하고 판매자는 만들어야 되니까 또 대구 있는 쪽에다가 제조에다가 의뢰하고 제조사에다 네. 의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도 또 대구로 가야겠네. 네.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 이거 의뢰 문의한 거는 29장입니다 이래요. 맞아. 아까 29명이었잖아요. 29명 그러니까. 했잖아. 네, 딱 맞춰서 하니까 이제 아마 다른 데다가 유포는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네. 근데 다만 그 수건을 이제 납품을 딱 받아봤더니 보풀이 너무 심하더래요. 아, 불량품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애기들한테 못 쓰지. 이거 애기들용으로 이제 그럼, 주는 건데 못 이제 못 쓰잖아요. 그래서 반품을 했대요. 아, 그러면 29명이 그거 받지도 않았네. 네. 반품했대요. 어. 29명은 이제 아마 다른 거 받았겠죠. 어. 그래서 그 대구 공장에다가 납품 받았다가 이거 못 써 이렇게 하고 대로 줬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대구 공장에서 어디론가 이게 팔려나갔겠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아 이거 깝깝해지네 이거. 이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수건 한 장에 이름 적고 주민등록증 번호 적고 수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팔을 그러니까요. 때. 그러니까요. 답답해지네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쉬울 줄 알았더니 꼬이네. 이게 이제 엄청 꼬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좀 그러네요. 혼선이 있었대요. 그러네요. 네. 이제 이 수건이 그럼 대구 공장으로 가갖고 어떻게 어느 경로로 팔려 나간지가 지금 모르게 된 거잖아요. 답답하네 이거. 단양군청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유. 아 이거 그 간 형사가 아 내가 제일 가능성 확신성이 많은데 간다고 좋다고 가는데 고생만 뒤지게 하고 왔는데 대구까지 한 바퀴 돌고. 그 맞아요. 그러네. 아유. 그래서 아주 쉽게 좀 큰 단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실패. 예.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진행하던 와중에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잡았던 수사 방향이 현장 물건들. 현장 물건들 있잖아요. 거기를 봤더니 여기서 뭐가 딱 나와요. 뭐가 나왔지? 중요한 게 딱 나오는데 왜 아이를 굉장히 겹겹이 감쌌잖아요. 근데 그걸 쌀 때 이게 비닐이랑 그 뭐 담요 이런 거다 보니까 안 묶으면 이렇게 그렇죠. 헤쳐지잖아요. 꽁꽁 매야지. 그걸 테이프로 맸단 말이에요. 아 테이프. 테이프로 사용했고 정테이프 썼겠구나. 에이. 테이프에서 지문이 나와요. 아 거기에 지문. 테이프에서 지문이 나와요. 지문 나올 수 있어. 그 장갑 끼고 테이프 돌려갖고 끊기가 힘드니까 맨손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면 찐득찐득한 부분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지문이 나왔어요. 아, 그 지문 이제 그 여자 찾으면 되겠네. 네. 진짜 그 지문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완전 큰 단서죠. 찾아봤더니 이 여자가 30세 여성 A씨.
A라고 할게요. 아, 그럼 A라고? 네. 30살 먹은 여자 A래요. 이 여성이에요? 네. 결혼했나? 그러니까 그거부터 네. 결혼했는지 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그거 확인해봐야 되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확인을 해봐요. 여자.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일단. 남편은 없는데 요 또래 요 막 3살 뭐 4살 요 또래 애들이 자녀로 막 몇 명이 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여러 명 있다고? 예. 그 애들 다 찾아봐야겠네. 그러면 분명히 이 여자가 남편은 없지만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애 엄마의 가능성이 높겠죠. 높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봤더니 주소가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등재가 돼 있었대요. 그 인근 맞네. 인근. 예, 인근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대요. 헤헤, 또 이 여자 또 골치 아프네. 그게 어떻게 그 가족관계부 상으로는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소됐으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은 그 장소에 지금 주소돼 있는 장소에 안 산다는 소리거든. 어디 간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행운인데. 예. 예. 근데 이제 애기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 여자 호, 그러니까 우리 옛날이면 호적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 애기들. 그러면 애비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와. 어 그렇죠, 그렇죠. 애들을 대상으로 떼면 애 아빠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빠를 통해서 여자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 갖고 아빠가 누군지를 애들 걸로 떼보니까 33세 남성 B예요, B. 아 그럼 이제 이 남자 만나갖고 그 여자 찾으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30세 여성 33세 남성이 하여간 그 있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남성 B가 주소가 광진구 하양동이에요. 또 그 근처네? 광진구 하양동. 네. 바로 그 근처죠. 빨리 가서 만나봐야지. 바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사를 갔어요. 없어. 그 집에 이 주민등록 돼 있는데 주소지 안 살아요. 얘도 또 말수상대나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어디로 간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인 아줌마 말에 따르면은 집세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제때 못 내가지고 거의 막 도망가다시피 이사를 갔다. 아이고 이거 꼬이네 꼬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베 꼬이네 이거. 자 요러고 있는 찰나에 또 이제 세 번째 수사 방향이 남아 있었잖아요. 예예 예, 예. 그 이제 사체가 발견된 그 인근 위주로 탐문 조사. 맞아 맞아. 공터 그 중심으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애 엄마 애 아빠인 건 맞는데 두 사람이 혼인신고가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애 아빠로만 돼 있는 거지. 애 아빠로만 돼 있는 거지. 거기다 이 여자 이제 주민등록 말소됐지. 남자도 어디 주소지 안 살지. 이다 보면은 분명히 근데 애들은 있어요 지금. 이 사망한 애 아니더라도 지금 애들이 자녀가 애들이 있잖아요. 있지, 응? 그럼 이 사람들이 조금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상 맞아, 생활을 맞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집세도 못 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을 혹시 친척 집에나 막 요 인근에다가 맡기고 자기들은 도망갔을. 그럴 가능성도 그런 것도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다 단서죠. 혹시 근래 그렇죠? 뭐 그런 아이가 있냐 뭐 이런 것도 다 단서니까.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나 그 동네 슈퍼 위주로 계속 탐문을 진행을 했어요. 이 주변에. 그 수밖에 없네. 예. 네. 근데 여기서 딱 또 뭐가 나오는 나왔어요?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탐문하던 중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막 그냥 무작정 다닌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막. 그 인근 어린이집은 다 두신 거구만. 막 다닌 거예요. 그 전에 댕기다가 안 나오는 애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 그걸 찾아야죠.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녔다면 그렇죠. 예, 갑자기 안 나왔을 거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알 거니까요. 근데 그런 아이를 찾아요. 찾았어요. 그럼 뭐 그 몇 군데 될 텐데 그런 거. 그거 다 확인해. 그거 다 확인하셨겠죠. 이제 일일이. 그래갖고 이제 확인이 다 되는데 딱 확인이 안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남자아이가 다녔는데, 남자아이? 다녔는데 지금 말도 없이 몇 주나 빠졌어요. 지금 하루 이틀 빠진 게 아니고 몇 주나 지금 빠져가지고 그렇잖아도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라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거 찾아봐야지 그 아이. 그래갖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 아이 얼굴을 알잖아요. 알죠. 갖고 그 사망한 아이 얼굴이 그 많이 부패되지 않았으니까 겨울이라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메. 그 아이가 큰일 났다. 그럼 맞네. 네. 그럼 이 어린이집을 댕겼었다는 얘기는 애가?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이 부모, 얘네 부모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얘네 집을 정확하게 몰라요. 뭐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근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이집 유치원차 태우려면은 골목골목은 그 골목에 세워주는 지점에서 다리고 나오니까 네. 그럼 또 그 주변 다 뒤져야 되겠네. 그 주변 뒤져야죠. 그래갖고 일단은 그 대략적인 거주지라고 파악이 되는 그 위치에 이제 또 바로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이제 명확하진 않잖아요. 어느 집을 막 그렇죠. 뒤지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뒤지고 다니다가 또 혹시 도망가고 이러면 어떡해요. 조심스럽죠. 그래갖고 막 뒤지진 않고 일단 아까 왜 동네 슈퍼도 탐문을 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딱 그 근처에 있는 그 동네 슈퍼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거 딱이네 거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그 애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근래의 모습을 바로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애 이름도 알 거고. 응, 애 이름 그다음에 인상착의 뭐 좀 특징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슈퍼의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슈퍼 이런 혹시 애 엄마가 여기 다니냐 이렇게 했더니 오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 근처에 있구나. 그 애들 기저귀랑 분유 사고 가끔 들르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형사님이 이야기해 준 그 사람이 아마 그 애 엄마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아 이제 거의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주변에 사는 게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죠. 그 슈퍼에 올 수도 있잖아요. 오죠. 갖고 잠복. 그럼 슈퍼 앞에서 잠복해야겠네. 잠복 수사. 이거 왜 그 일일이 집집마다 이거 물어보고 댕기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슈퍼는 와요. 슈퍼는 오겠잖아요.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옵니다. 애들 거 뭐 살려고 그러면 또 와야죠. 여기 잠복 근무 해야지 뭐. 예. 이 겨울에 그래갖고 괜히 추웠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났대요. 만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예. 어떤 여자가 애 둘을 데리고 슈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가 딱 그 A. 네. 그 여자구만. 인상착의랑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고. 특히 이게 하늘이 도울라 그러는 건지 이 애 엄마가 A가 그 인상착의가 좀 눈에 착 잘 들어오는 편이었대요. 아, 어떤 특징이 있군요. 네, 여자치고 체격이 좀 일단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떠바리가 있구나. 네, 머리도 크고 얼굴도 크고 그래갖고 인상 특정이 조금 쉬웠대요. 수월했대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지. 그래갖고 딱 찾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복잡해지니까 네, 살 뒤따라 가셨대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나 집 보려고 집을 알아봐야지. 그리고 집으로 덮치는 게 가장 안전봉으로 잡을 수 있어. 그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집을 그래서 살 따라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그 33세 그 남성 애 아빠 B. 아, 그 저 도망간 사람. 예. 집세 안 내고. 예. 남편. 그럼 이것도 둘이 저 동거하고 있었구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잡은 거죠. 다 잡은 거네. 엄마 아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일단은 임의동행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렇지만 강력 사건, 강력한 용의자죠. 그럼요. 용의자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부검 결과에서 살해됐다고만 나오면 두 사람은 살인 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임의동의 형식으로 이제 둘을 잡아 온 거죠. 경찰서에. 그렇죠. 예. 잡혔어요. 이제 잡힌 건데 이때 형사님들이 얘네 이 남자 여자 잡아 와서 본 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인인지 아직 확인은 아니지만 지금 심정적으로 굉장히 그냥 볼 것도 없어. 확정이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이 죽였대도 좌우지간 자기 자식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 말이라 그래요. 근데 슬퍼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두 사람 다. 예. 네. 두 사람 다. 죄책감이 없는 것들. 죄책감도 전혀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지. 지들이 안 죽였어도 애가 죽어서 발견됐으면 대성통곡을 해야지. 네. 이건 참. 어떻게 했냐면 이 인간들이 일단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애 이렇게 사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통상 만약에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하더라도 울고 애엄마가 예,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네. 사람 아니네. 사람도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 배 아파갖고 낳는 자기 자식을 사람도 아니고 이 엄동설한 애가 죽어갖고 쓰레기 더미에 그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더더군다나 그것도 쓰레기통에 방치돼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증거가 지금 막 있잖아요. 지문이 일단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압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갔냐고 물어봐야죠. 네, 너 그, 도대체 걔 어떻게 관리하는가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 애들 아빠가 자기 둘째라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둘째를 입양으로 입양 보낸 걸로 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걔가 둘째구나. 예. 네. 입양 보냈다 남편이. 네.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남편이 뭐 별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양 가갖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입양한 보낸 데는 난 모르겠다 그러고 네. 우리는 모른다는 거고. 네. 웃기고 앉았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도 지금 부모가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할 일이냐고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웃긴 게 아니에요 교수님. 둘이는 쿵짝이 그렇게 잘 맞는데요. 부부가? 네. 부부니까. 누가 여기서 아 이렇게 하면 어 하고 받아치고 또 여기서 또 아 하면 어 하고 받아치고. 아니, 분리해서 조사를 해야지. 처음에는 이제 이미동행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 이제 같이 들어봤을 때 쿵짝이 그냥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춰주느라고 그냥 무진장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참나. 참. 그러다가 이제 형사님들이 사진 뒤밀었어요. 아이 죽었다. 아이, 결국은 보여줘야 돼. 아이 죽었다. 봐라. 너 얼굴에 멍도 있고 여기 지금 머리에 상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죽은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소리 하지 말라. 하니까 그제서 이제 범행을 인정을 했대요. 안 할 수가 없지 뭐 이 정도 되면. 근데 교수님 만약에 오리발을 내밀려고 해서 처음에는 뻔뻔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범행을 인정했으면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슬퍼하고 죄책감 느낄 법도 하잖아요. 안 느끼죠 얘들은. 근데 범행 인정하고 나서도 뭐 잘못했다 죄송하다 가슴 아프다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었대요. 아 이거 됐어. 처음부터 사람 아닌데. 그 수사하셨던 수사팀 형사님들이 정말 다 이게, 놀라셨대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 아닌 것들이지. 그 전말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건 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전말을 좀 보면은 사망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들 부부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네, 이 두 부부가 2005년도에 만났대요. 네. 온라인 게임하다가. 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네, 게임하다가 만나가지고 2006년도부터 대구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대구에서. 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11월달에 첫째 아들을 낳아요. 이 죽은 아이의 그 위에 형이죠. 형이, 예, 형.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세 살이었다고 하고요. 사망한 아이가 세 살이었고 이 형은 네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 터울인 연생, 것 같아요. 연년생이네. 2007년 11월 달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예. 그 첫째 아들 낳고 두 달 만에 애엄마가 가출을 해요. 뭐요? 그러면서 이제 별거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가출해 버렸다고? 네. 예. 그것도 가출해가지고 두 달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와요. 두 달 갔다가? 네. 예. 그러니까 출산하고 두 달 지나갖고 가출해서 두 달 지나서 다시 집으로 온 거죠. 네. 예.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망한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첫애를 출산하고 두 달 있다 집을 나갔고 또 두 달 지나서 집으로 와서 그럼 넉 달 만에 나타난 거네? 네. 넉 달이 흐른 거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망한 아이를 둘째를 임신해 있다? 네. 그럼 이 남자 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래요. 그 남편이 그거 갖다가 뭐라고 그런 그 트집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남편도 실제로 입 바깥으로 그의 네 맞아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여자 혼자서 혹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그게 굉장히 자기가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의심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 걸로 막 괴롭히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항상 남편이 혹시 자기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격지심은 있었구나. 네, 그런 강박이 좀 걱정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해요. 예, 네, 네, 그렇겠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인정하고 나면 이제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신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내 이 여자 신문할 때 형사님들한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혹시요 우리 남편이 사망한 우리 애 둘째 다른 남자 애 아니냐고 그런 얘기 안 해요? DNA 같은 거 볼 테니까 국가수 감정을 하면. 그 말을 다짜고짜 제일 먼저 묻는 얘기가 그거부터 묻는 거 보니까 진짜 이 남자 애 아니네.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네. 근데 우리 작가랑 관계 없으니까. 네 일단은. 네.
그런 얘기 우리 남편이 안 하든가요? 에이, 경제 재활들이는 거 이거. 그러니까요. 그랬다고 해요. 그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곳이 바로 화양리였고요. 그렇죠. 그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 거주를 했대요. 갖고 요 사망한 애가 이제 3살이고 둘째인데. 낙해라. 위로 이제 한 살 터울인 형이 있고 4살짜리. 예. 아래로 8개월 된 여동생이 또 있대요. 아이고 애는 어지간히 많이 낳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애 엄마가 임신 5개월 차. 뭐야 도대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네. 예. 그 경제 활동도 못하는 것들이 애는 또 어떻게 책임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이게 1월 그 31일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 근데 사건이 난 거는 그 전해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0년 12월 16일. 아, 그러면 한 보름 지났네. 보름 넘게 지났죠. 한 달 넘게 지났죠. 한 달 보름. 한 달 넘게 지났네. 1월 30일이니까 한 두 달 가까이 되네. 네, 한 달 보름 전이에요. 12월 16일 날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거는 이제 그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부모들이 하는 얘기죠 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부모들 말에 따르면 예. 이 사망한 애가 평소에 굉장히 떼가 심하고 말을 안 듣고 막 그 극악스러웠대요. 막 그 떼쟁이구나 한마디로 해서 예, 예, 예.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이랬대요. 고집쟁이들. 예. 그래서 평소에 그 애만 따로 재웠대요. 뭐야?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좀 귀찮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애를 좀 이렇게 보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고쳐주고 교정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얘만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얘만 잠을 따로 재웠다고 하고요. 그날도 이 새벽 3시쯤이었대요. 근데 애가 이제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방문을 발로 차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예. 네. 근데 이때 애를 혼자 놔두니까요. 자다 말고 계속 놀래서 그러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도 작은 방에다가 얘 혼자 놔두고 안방에다가는 지들 부부, 그 다음에 첫째, 셋째. 다 자기들은 딱 같이 자고. 같이 자고 이러고 있었던 대만 격리했구만. 예. 네. 그러니까 얘가 혼자 방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방문 차면서 막 떼쓰고 울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당연하지. 3살짜리가 그러면 눈 떴는데 엄마 옆에 없고 혼자 있으면 얘가 그럼 엄마 자꾸 울고 그러지. 그건 지극히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지들은 이제 안방에서 자다가 그 소리 듣고 애 아빠가 자면서 깬 거예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났다고 해요. 지들도. 그래갖고 작은 방으로 가가지고 애 뺨을 때렸대요. 근데 아, 아버지가 3살짜리를? 네. 근데 한 대만 때린 게 아니고 예. 애가 맞고 그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더 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대 넘게 때렸대요. 에휴, 이 사람 아닌가 이것들. 자, 애 잡아놓고 애 뗐으니까 때렸는데 애가 또 뗐으니까 또 때리고 또 뗐으니까 또 때리고 이거를 애 뺨을 10번 정도 때렸다라고 해요. 3살짜리 뭘 한다고? 근데도 이제 애가 때를 멈추질 않으니까 이제 애 엄마도 그때 깨가지고 작은 방으로 건너왔대요. 엄마가 이제 그럼 때리고 있으면 남편이 때리고 있으니까 왔겠지. 그럼 말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그럼 이제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안 말려요. 안 엄마가 말리고 같이 뺐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이제 자기 이제 임신했으니까 아마 때리진 않고 네. 남편한테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지금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떼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떼쓰니까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아, 애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나쁘네. 자기 남편이 가서 지금 애 뺨을 때리고 그래서 애가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리는 게 아니라 애를 더 어떻게 해보라고 더 지금 때리는 것보다 더 패라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것들이 참. 그러니까 뭐 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애가 떼써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보통 그냥 그렇게 한 정도면 우리도 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너무 심했다. 그래서 얘가 떼를 너무 써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새벽에 소리 지르고 막 방문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때문에 쫓겨나갖고 이사한 적도 두 번이나 있었다. 애한테 미루는구만. 애를 죽이게 된 이유를 피해자한테 떠미는 그 전형적인 그 수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보면은 뭐 이사를 얘 때문에 두 번이나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 지들이 집세 못 내서 이사 갔잖아.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애는 잔뜩 놔놓고 생활비도 못 벌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사했지 뭘 애가 떼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 이거. 뭐 쫓겨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를 뭐 간 적이 두 번이나 있어서 자기네들이 더 예민했던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애한테 떠밀면서 좀 그걸 참작사위라고 되는 이게 사람의 이게 부모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네들에 따르면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맞고 했으면 애가 때를 계속 썼을지를 저는 의문이거든요. 멈췄겠죠. 뺨을 거의 그 뺨을 한 10대 정도 때렸다는 거는 그 애 아빠가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애가 그 정도 맞고 또 계속 때를 썼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인간들 얘기는 애가 그래도 때를 계속 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뺨 때리는 걸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때려서 주먹으로 때렸대요. 30대 건장한 남성이 3살짜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먹으로 때렸어. 애 붕 떴겠네. 공중으로 붕 떴겠어. 애 때려봐. 날라가 날라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왜 왼쪽 얼굴에 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때렸구나. 이걸 때린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뒤통수도 나와. 담 나오네. 그렇죠. 담 나오네. 뻑 하면 붕 떠갖고 따가 떨어지면서 찢었구만. 그래서 사망했구만. 맞아요. 이 새끼 결국 자기 자식 때려 죽인 거네. 때려 죽인 거예요. 네.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탁 넘어가면서 문틀에 머리를 쪘다. 붕 떠서 나가 딱 떨어졌구만. 네. 그래갖고 이때 사망을 하게 된 거죠. 보니까. 에휴. 내가 이제 막 얘네 지금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애가 계속 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딱 자빠지고 나서는 딱 소리가 그치더래요. 뭐 죽은 건데 뭐. 네. 뇌진탕 온 건데. 울음도 멈추고 막 뭐 소리 지르는 것도 멈추고 하니까 이제 애 아빠가 어린애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애 아빠가 가갖고 애를 막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일으켜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는 이미 그때 뭐 눈이 허옇게 뒤집어져가지고 에이, 빨리 119 연락을 해서 이 새끼 어떻게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 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때 아이가 바로 즉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들 119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응급조치 했었으면 모르는 건데 뇌진탕 일시적으로 온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이놈들은 이 현놈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정리한 거야?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가 사망했으니 모르는 일이지만 이때 요 타격으로 즉사를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둔 건지는 이제 조금 불명확해요. 근데 지네는 바로 사망을 했다고 말을 하기는 해요. 지네들은? 예. 네. 그건 아닐 수도 있네. 그래갖고 일단 그 이제 자기네들도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갖고 애 아빠가 근데 첫째 있고 셋째 있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봤나? 네, 볼까봐. 아, 볼까봐. 그 새벽 시간 내내 애들 자는 네. 시간이라. 이렇게 보니까 애들은 다행히 자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아이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기는 나온 거예요. 밖으로. 어떡하려고? 그리고 그냥 문을 닫고. 작은 방에 이제 아이 사체를 이불에도 덮어놓고 창 그 방문은 열어놓고 창문은 다 열어놓고 문은 닫고 하나 그냥 나왔어요. 다 있고 그리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부가 둘은 서로 오지기도 위했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거짓말 같거든요. 이 남편 얘기도 그렇고 아내 얘기도 그러는데 그럼 애 엄마는 뭐 하냐고요? 몰랐냐고요? 주먹으로 때릴 때 그 옆에 없었어? 없었대요. 애 좀 어떻게 해봐 이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대. 그래서 자긴 잤대. 그러면 남편만 책임지라는 얘기네. 네.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려 죽인 사람은 남편이라는 얘기네. 네.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애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애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말을 안 해요. 자기네들도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방문 닫아놓고 생활을 했대요. 그냥. 애 있는 방 그냥 닫아놓고 작은 시신 그냥 거기 놔두고 예, 예. 그럼 방에서 부패할 텐데 그러니까 창문 열어놨잖아요. 아씨 이거 진짜 이거 확 가서 아유 나 이게 사람이야 이거 이런 것들이 8일 동안 아씨 8일 동안 그래도 이게 부패하거든요. 부패하죠.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얘 위에 첫째가 지금 4살이잖아요. 근데 4살은
막 문 열고 거기 하거든요. 거기 둘락 날락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애 엄마한테 이제 애 죽었다고 얘기하고 첫째 앉혀놓고 작은 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살짜리면 지 동생 없어진 거 알 텐데. 그러니까요. 전날 밤에 그렇게까지 있다가 다음날 그러니까, 동생이 없어졌는데. 너 동생 누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꾸 물어볼 텐데 지 엄마 아빠한테. 근데 뭐 또 이들 말에 따르면 첫째는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방문 열어보지 말라고 했더니 절대 안 열었대요. 잠궜겠지 뭐. 잠궜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창문 열어놔도 적습니다. 생활하려고 그러면 보일러 틀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있는데. 아이, 부패해요. 그 한 5일 정도가 지나니까 그렇죠? 이제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8일 뒤에 도망치듯이 이제 이사를 간 거고 그 막 다른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고 이 시신은 그 공터에다가 그냥 그게 싸가지고 유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이씨,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아휴 참 그랬대요. 이게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네. 아니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 게임으로 뭐 온라인상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인간들이라 치는데 도대체 그럼 뭐에 처먹고 살았대요? 밥은? 그 뭐 그러니까 애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네. 유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그 이후 이제 검거될 때까지 생활을 쭉 그냥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들은. 그렇죠. 근데 요때 사이에 생활을 보면은 또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를 해먹고 살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남편은 백수예요. 남편이 뭐, 일을 안 해. 그럼 그 새끼는 집에 자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 말에 따르면 이것도 저는 뭐 진짠지 아닌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 예. 남편이 백수니까 근데 첫째랑 지금 셋째 있고 또 백수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 애들 첫째 셋째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나 봐요. 이렇게 다자녀 가구여가지고 어린이집 비용이 안 된대요. 부업을 했어? 부업을 했대요. 뭐? 게임방에 가서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취직했다. 아니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게임을 열심히 했대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으로 생활비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뭐, 그걸 하게. 근데 게임은 또 도텄나 보다. 그럼 게임으로 만났잖아요. 아 난도 게임방에 가서 취직 아르바이트 한다는 줄 알았더니.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아이템을 팔아갖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애들 보내고 나면 게임방에 갔대요. 아이고. 게임하러. 아 정말. 그래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이러고 이 남편은 돈도 없는 주제에 배달 음식을 그렇게 시켜 먹었다네요. 하루에 몇 번씩 낮술 처먹고. 와 그냥. 아유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아유. 이 애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가 사망을 하긴 했는데 나 그렇게 애한테 죄책감이나 반성한 마음 안 든다고. 그 그냥 얘기를 했대요. 천벌 받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짜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는 얘기가 사망한 애가 평소에 너무 막 그 난리치고 난동피고 극악스러웠다. 아 그런다고 자식 새끼를 때려 죽이냐고. 제 말이요. 제 말이요. 3살짜리가 울지 않으면 애야? 그러니까 보면은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확인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애가 조금 유별났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근데 그게 죽을 사유가 되냐고. 그 자기 자식을. 거기에 플러스 그게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이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쵸. 이거 어디 가서 저 만들어 온 자식이라는 그 만들어 와서 혹시 자격지심 때문에 얘가 항상 있는 것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그게 작용하지 수도 있을 않았을까?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애가 별났다라고 하는데 애가 왜 별나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 애 엄마가 이 애는 싫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가 얘 불편하네요. 얘는 그 여자가. 그럼 얘한테 잘해줄까요? 안 돌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때심하게 쓰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자가 이게 문제 있어 이거. 물론 뭐 때려주긴 남자 새끼 그 천하에 죽일 놈 쳐죽일 놈이지만 그런 미안한 말로 이런 인간.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면 좀 잡혀요. 이 사건은. 네. 여튼 때려서 애 살해하고 갖다 유기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수건. 예. 그 수건은 아 맞아요. 맞아요. 거는 어떻게 구했대요, 얘들이? 그 수건 있잖아요. 나 그거는 야, 그거 나는 거기서 딱 나올 줄 알았거든. 그렇죠. 근데 수건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얘들 손에 그게 입수가 됐어? 그 수건이요. 차 경로가 웃긴 게
그 대구 공장으로 반품을 했잖아요. 반품했잖아요. 예. 네, 그 반품을 하니까 그 버리긴 아까우니까 팔아 먹었나? 재래시장 같은 데다 그냥 싸게 헐값에 넘긴 거예요. 재래시장에. 예. 네, 근데 네. 얘네 아까 그 기억나세요? 그냥 찍힌 로고 찍힌 거 그냥 상태로 네, 네. 팔아 넘겼는데. 근데 아까 얘네들이 얘네 샀어. 아니요. 얘네 2006년도에 그 대구에서 동거 생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그렇지. 대구에서 했지. 예. 네, 첫 고맘 때쯤 이제 첫째 태어나고 막 둘째 태어나고 요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할머니가 아, 애미가 산 게 아니라? 아이, 친할머니가 시장 갔다가 싸게 팠는데 마침 애가 태어나니까 큰 수건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온 거야? 그걸 사온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애를 버린 거고? 근데 그걸로 애를 싸서 버리고. 아휴. 아, 이건 진짜 아프다, 이건. 진짜 이 사건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근데 한 가지 그 우리 그 수사하셨던 팀도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게 부부끼리 엄청 챙겼다고 하잖아요. 지들끼리는. 예, 예. 그리고 또 첫째랑 셋째도 엄청 그 신경을 안 써서 키운 게 아니고 돈은 없지만 나름대로 애들한테 관심이 막 기울이고 사랑도 많이 주고 키웠다는 거예요. 아니, 둘째는 남편이 어디서 만들어온 애냐고 따지지 않았지만 이심전심 둘째는 이들 가족의 이질적인 요소라고 인식한 건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둘째는 얘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 가족에서 벗어나도 차라리, 아무 우리 생활에 변함이 없다고 그냥 암묵적으로 이심전심 인식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맞아요. 얘 희생당한 애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애 외면당하고 이러니까 애가 때는 더 심해졌어요. 그럼요. 3살짜리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 이게. 죽일 놈들이 아니 죽일 연놈이네. 연놈들이죠. 맞아요. 응? 쳐 죽이려는 놈들이지 이거. 이것들 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 제가 그래서 요거 좀 막 찾아봤는데 그 형량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에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잘 안. 근데 이거 살에다가 상해치사로 갔나? 상해치사 상해. 아니 아니야. 근데 애를 주먹으로 때리는 순간 이건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엮어도 그만이. 네, 살인으로 엮어. 살인으로 엮고 유기하고 그랬다면. 에이. 근데 이게 비속이 또 싸요. 맞아요. 비속을 왜? 손속은 가중사유고 비속은 또 거의 감경사유 수준이잖아요. 네. 이건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 많이 나와야 20년 내외일 거고요. 네. 마누라도 길어야 5년 내외. 근데 애를 임신해 있고 네. 애가 있다면 여자 같은 경우는 형량 많이 안 받을 겁니다. 집행유예는 풀렸을 수도 있고요. 저도요. 애 엄마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이거 참 나쁜 년인데 이거야말로. 그 둘이 이렇게 쿵짝 맞춰서 또 얘기한 게 그 애 엄마는 지금 그 사망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애 엄마는 조금밖에 안 받았을 것 같고 받았어도. 아 이거 속상하네. 이거 가슴 아프네. 어쩌면 지 새끼를 그 세 살배기 그 애기를 에이, 가슴 아프네 이거. 때려 죽이고 쓰레기 덤에다 버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이게. 이 사건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엄청 안 좋았어요. 물론 범죄 사건 다 마음이 안 좋지만 아니, 아니, 어린애가 아마 이제 그런 악질적인 인간들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네, 살아야겠죠. 맞아요. 요 광진경찰서 강력 2팀 친구들이 했네. 네네. 김춘수? 네. 꽃을 쓴 김춘수인가? 네. 김춘수 형사. 네. 저 숫자 돌리면 김재수 형사. 네. 민복기. 네. 그다음에 김진혁 팀장 이렇게 했네. 아유 네. 고생들 했네. 요거는 내가 보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애좀 네. 먹은 사건이네. 맞아요. 그 단양군 수건 때문에 그랬겠어. 약간 혼선이 있었대요. 그랬겠어. 아이고 네. 고생들 많이 했네요. 아 우리 홍 박사 이거 자료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 아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우 소머리 곰탕. 얼큰 돼지국입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에 뭐 완전 찐팬입니다. 찐팬. 경북 봉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역시 식당 상호도 작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작은 식당에서 소머리 곰탕도 먹어봤고요 얼큰 돼지국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의 감동 수준입니다. 한우 암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큰 돼지국이 있는데요. 고춧가루, 파, 무 등 부재료는 100% 국산이고요. 봉화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돈 사태고기를 사용해가지고 돼지국을 만들었는데 드셔보십시오. 얼큰하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소머리 곰탕인 경우에는 1.7kg, 대체로 한 3-4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는 250g 포함됩니다. 우리 박PD님이나 저나 우리 다 먹어봤지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 돼지국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에 1.8kg, 고기는 당연히 그 안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간편하게 소머리곰탕 얼큰 돼지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